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박광범님의 주산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 사진은 이분이 50세가 되셨는데 50세가 되시고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사진을 쭉 보시면서 제가 느낀 점은 풍경 사진의 기본은 적어도 달력 수준까지는 찍어야 할 것 같다. 달력 수준은 찍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특별한 사진을 찍으러 다시 나서야 된다. 달력 수준이 안 되면 아직 나의 사진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구나. 기초를 닦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광범님의 주산지 사진의 첫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사진 보시면 근사하죠? 첫 사진은 근사해요. 라이트도 그렇고 빛이 들어온데 안 들어온데가 듬성듬성 있어서 되게 그림이 그림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 뒤에 하늘이나 또 뭐라 그러나요? 산 이런 것들이 뭔가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배분이 좀 잘 되고 구도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좀 절실하게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보이는 대로 막 이쁜 대로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노라마 같으면 좀 더 그림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파노라마도 아니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화각을 들이댔어야 된다. 찍다가 만 듯한 그런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두 번째 사진은 왼쪽에 나무를 하나 걸치고 찍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나무를 걸치고 찍으면 걸치고 찍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걸치고 찍었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시선이 빠져나가지 않고 중앙 메인 쪽으로, 중앙 센터 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그런 의도로 나무를 걸쳤는지 아니면 왜 걸쳤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것도 하늘 저 상단 부위에 있는 것들이 좀 더 나뭇잎이 좀 더 내려와서 하늘을 좀 더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밑이 너무 많지 않은가. 밑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이 이제 많이 열렸다는 거죠. 특히 오른쪽 부분이 많이 열려서 사진이 그 부분이 좀 심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 단풍이 든 주산지로 가는, 주황산 주산지로 가는 곳에 있는 다리인 것 같아요. 다리를 촬영한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도 사람이 있고 다리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화각으로서 보면 구도로 보면은 왼쪽이 좀 어둡고 오른쪽이 되게 화사하고 밝긴 한데 무엇을 찍었는지, 다리를 찍었는지 단풍을 찍었는지 하는 자기 주장, 자기가 무엇을 제대로 보았는지 하는 것이 그 전달이 화끈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달력 사진 같은 걸 여러분 우리 그 박광범님은 풍경 사진을 찍은 달력 사진 같은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시기 전에 평소에 집에서 많은 풍경 사진의 훌륭한 사진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미 세상에 수많은 선배들이 사진에 그 멋있는 풍경 사진의 그 교과서 같은 사진들을 찍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보시고 한번 답습해보고 흉내 내보고 모방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근사한 사진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책에서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많이 삭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혼자 나가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선배들이 했던 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들이대고 찍는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그냥 너무 멋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멋있지 않죠. 머릿속에 자신은 내가 저기 산에 올라가는데 뭐 5시간을 걸어 올라갔어. 그래서 찍은 사진이 다 애착이 있죠. 그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애착이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이 좋은 사진 아니에요. 애착과 그 자기 애정과 그 사진의 결과물이 좋고 나쁘고 나오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 겪습니다. 내가 뭐 3일 밤낮을 추운 데서 기다려라 원샷 해가지고 끝내주고 사진을 찍었는데 남들이 보면 별 감흥이 없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아내는 자기 능력,
이 배양되어야지 이제 적어도 한 사람의 사진 작가로 성장 가능한 토대에 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 가능한 토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선수가 되는 건 아니야. 자기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완해서는 안목부터 키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사진과 자기 사진, 그 훌륭한 풍경 사진과 자신의 풍경 사진을 상호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발견되어질 때 스타트예요. 아니, 내 사진이 내가 보기 내게 좋고, 제 거보다 내게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사진이나 내 사진이나 비슷해 보여.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면, 그분은 아직 사진적 성숙이 덜된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좀더 훌륭한 사진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또 보면, 그죠? 바위가 있고, 바위. 이것도 날씨가 꾸물이해요, 그죠? 날씨가 꾸물이해서 무엇을 찍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작가는, 자기는 뭔가 삘이 꼽혀서, 본인은 뭔가 삘이 꼽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에게 전달이 돼줘야 되잖아요. 무슨, 뭐, 이제 그, 떼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저기 뭐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기 주장이라 그럴까 아집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집어치우시고 자기가 감동 먹은 것 진짜 감동 먹은 걸 찍어야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제대로 찍은 놈을 가지고 남한테 보였을 때 남도 당사자가 느꼈던 감동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게 돼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찍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아무런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내가 뭘 찍었어? 그래서 그 감동이 무엇이었어? 나한테 감동 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우와, 이거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역시 좀 갈고 닦아야 한다. 좀더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이것도 바위를 중심으로 나무들이 단풍 들어가는 광경입니다. 별로 그냥 뭐 어디서나 볼수 있는 광경이죠. 나만의 시선이 아니고 어디서나 카메라만 들이대면 찍을 수 있는 광경. 다음 사진은 저기 뭡니까?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를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사진 뭔가 이렇게 서박하고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다가오지 않네요. 무엇을 찍으셨을까? 저 단풍이 아마 단풍이 그 마음을 끌었겠죠. 그랬으니까 그걸 찍었겠지만 저게 그렇게 팍 하고 가슴 속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찍었지? 뭘 보라는 거야? 다음 사진도 역시 유사한 단풍 사진. 그쵸?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는 나무 가지가 줄기가 있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쵸? 사진을 조금 기초를 좀 닦으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바위 위에 있는 뭐 식물 그죠? 본인은 생각이 많아요. 저 바위 위에 저 생명력이 탄생해서 저기 살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이런 생각하고 찍었겠죠.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서 저 사진을 저한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 저 말고도요. 저 말고도 이 유튜브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보시는 분들이 저와 동질하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뭐, 저 생명력 있게 나무가 살아가고 있어 하는 거,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찍는 게 우리 박강범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그냥 순수하게, 뭐, 순수하다기가 아니고 순진하게 찍은 거죠. 순진하게. 본인의 생각이 많아요. 그 자기 스님이 한 생각을 남들이 이해 못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좀된 사진을 찍으셔서 또 한번 트라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죠? 이것도 그렇게 우리를 감동으로 끌기에는 좀 모자란다. 바위 틈에 바위 이끼와 그 살아있는 식물들. 라이트가 군데군데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뭔가 어둡고 뭔가 참 안타까워요. 모자래요.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위에 있는 식물 햇살이 들어와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단풍 진곳 길을 지나가는 두 사람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박강범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도 이제 50일 넘기시고, 앞으로 또 50 이상, 60, 70 이렇게 되시더라도 사진집도 내시고, 또 멋있는 전시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최소한의 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경사진이 찍혀있는 카렌다 있잖아요. 달력사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 수준을 가시고 난 뒤에 그 수준을 버리고 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가셔야 되거든요. 대단히 기초적이고 스탠다드한 곳까지는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가시고 뭐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겠어.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시험 점수 잘 받겠어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한번 딱 찍어 잡으시고,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진 잘 찍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초적인 것을 좀 익히십시오. 그뭐 불치하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물어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고 닦아서 이거 좋은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십시오. 공부를 하셔서 좀더 훌륭한 사진들을 찍어서 또 내년 가을이나 내년에는 훌륭한, 정말 발전이 있는 풍경 사진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보내라, 김홍이었습니다.